세종 서울 고속도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정부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발표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세종 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 직접 그 옆에 방문을 해서 여기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까지 같이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웅장하게 건설되는 모습, 2020년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아주 청명한 날씨에 고속도로 현장, 건설 현장을 가다가 원삼 인터체인지 부근에 이런 웅장하게 건설되는 모습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을 해서 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용인간 건설 공사 현장이라고 자, 이렇게 엄청나게 건설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의 추진 배경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해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침체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 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 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유일의 신도시, 동탄 등 신도시 입주가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어서 세종 서울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리에서부터 안성까지는 2022년도에 완공이고, 그리고 천안에서 안성 천안 세종 구간은 2022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가 1년이 앞당겨져서 2024년도까지 지금 완공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선다는 용인시 처인구 주변에 이러한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이 아주 웅장하게 지금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사업 효과는 혼잡 구간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60%를 감소가 되면서 통행 속도가 10km가 증가되고 사회적인 편익이 연간 8,400억 원, 또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6만 6천 명, 생산 유발이 11조라고 그렇게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으로서는 서울과 세종을 70분대로 단축을 하면서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 연계 강화로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면서 자, 그래서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완공이 되면 지금 건설되는 모습이 아주 웅장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계속적인 지금 공사 진행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과 인근 부동산 시치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분당, 판교, 동탄 2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던 만큼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도 제2경부축을 형성을 해서 용인과 안성 등 나들목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추진으로 가장 수혜가 되는 예상 지역은 고속도로가 지나는 용인과 안성 일대가 꼽힐 것으로 계획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고속도로 계획 1단계 주요 노선인 광주, 용인, 안성 인터체인지 애정지 중심으로 농지, 임야와 전원주택, 공장, 물류창구의 그런 토지의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평일 그 108분, 그 다음에 그 129분에서 이게 바로 70분 여분으로 시간 거리가 크게 단축되는 그 이 부동산 시장의 세종시 부동산 시장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 현마리 건설 현장이 아주 탁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제2경부고속도로분들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이쪽에 현장에 용인 안성 쪽에 오시면은 이런 건설 제2경부고속도로 불리는 이 건설 현장, 자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웅장한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여러분들의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